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전쟁에서 항상 중국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확 내리치면은 항상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산 디커플링에서는 미국이 뭐 탈중국 하겠다라면 우리는 내수 위주로 마오쩌둥식 지구전으로 버티자. 조금 버티면 뭐 될 거다. 두 번째 기술 디커플링. 거의 뭐 하웨이 지금 뭐 몰락하기 일보 직전이고요. 무역 디커플링.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 넘는 관세를 수천 개 그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매기니까 무역 협상을 해갖고 지난 1월에 겨우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들춰보면 저건 불평등 조약입니다. 중국이 이제 군력적으로 미국에 어떤 이렇게 많은 걸 양보한 조약이죠. 근데 지금 이제 지난 11월 3일 이후에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을 통치하는 백악관의 주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민주당이 될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니까 중국이 그간 슬슬 깔아놓은 함정에 미국이 슬슬 걸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희토류 전쟁입니다. 이 폴리티코에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저렇게 How China, 중국이 어떻게 그 민주당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발목을 잡느냐 그러면서 저 빨간 줄을 이렇게 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 너무 많이 희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 폴리티코 이 기사를 중심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제일 중요한 정책 아젠다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2050년까지 그린가스를 제로로 맹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의 미국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에미션 프리, 결국은 가솔린 엔진이 아니고 이 전기차, 뭐 한국으로만은 수소차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 모든 그 부속이 들어가는데 희토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이 가솔린 엔진차에 비해서. 근데 미국이 그 필요하는 희토류의 80% 이상이 차이나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폴리티코의 아티클 보면은 이런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이 석유나 가스를 이제 채굴하는 대신에 엘렉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전기화시키고 그러면은 엄청난 희토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희토류의 예를 뭐 네오디미늄, 지금 뭐 영어로니까 저런 희토류가 있나 봅니다. 뒤에 이렇게 코발트하고 리튬은 저희가 좀 아는 희토류냐. 어떤 엄청난 수십 가지 희토류가 이제 리차저블 배터리,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리차저블 배터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솔라셀, 태양광 에너지를 할 때도 많이 희토류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화 시대 희토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샤론 버크라고 그 뉴 아메리카라는 싱크탱크에서 자원 안보 담당하는 그 디렉터인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방성의 차관보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dustrial Age, 산업화 시대에는 석탄과 석유의 화석 에너지를 이제 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희토류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무서운 그 이 워게임 결과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샤론 버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밀리터리 컨프론테이션, 군사적인 어떤 긴장과 충돌관계가 있을 때 중국이 차이나가 희토류 공급을 끊어버리면 미국은 그냥 무릎 꿇는 되는 겁니다. 저 아래 저 영어로 보면 we were bring. 아무리 미국이 뭐 대포를 갖다 놓고 중국과 싸우려고 그래도 그 중국의 희토류 무역을 끊어버리면은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의 희토류에 대해서 강력한 미국의 이 발목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폴리티코의 샤론 버크가 분석한 바에 하면 중국에는 바이 액시덴트, 우연히 희토류를 선점한 게 아니고 그 전략적으로 그래서 치밀하게 중국이 이 히든 카드 이걸 준비해왔다는 겁니다. 희토류를 미국하고 싸움에 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물류, 유통, 항구 그건데 아닌 게 1대1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희토류를 아주 싹쓸이 해봤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싹쓸이한 희토류를 가지고 이 공장은 절대로 현지에 안 밀었답니다. 뭐,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아프리카 안 밀고
모두 다 중국 본토의 히토리 공장을 맹렬했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간의 세계에서 히토리오를 이제 생산하고 수출한 몇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아주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히토리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주고 히토리가 환경 파괴가 심하거든요. 낮은 환경 기준으로 아주 싸게 히토리를 공급해갖고 히토리 경쟁국 산업을 초토화시켜갖고 결과적으로 거의 세계 히토리오 시장을 중국이 이제 독과점 상태 비슷하게 온 거죠. 근데 이 위험성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안 겁니다. 2018년이면 이제 중국하고 한판 붙으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준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무장관한테, 여러분 인테리어 세크레터리인데 미국도 내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닉슨 대통령 때 이제 강요회의를 하는데 어디 못 보던 사람이 있었어? 당신 누구냐 보니까 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무장관입니다 하면서, 미국에서는 내무부 장관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셔널 파크, 전국에 흩어지는 내셔널 파크 관리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무장관한테 야 히토리오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한번 역량 분석을 해보라 그랬고, 쭉 분석한 결과 보고서 보면 미국의 안보나 경제에 중요한 역량을 밑드는 히토리오가 한 35개랍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만 나고 엄청나게 히토리오 생산해도 환경 파괴됩니다. 그 다음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중국의 히토리오 공급을 끊으면 무슨 역량이 있나 보니까 제일 역량이 큰 게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전기차로 바뀔 때 하고 미국의 하이텍 산업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다니까 이게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차기 민주당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하면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히토리오 의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히토리오 의존도를 낮추려면 미국에서 국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환경 파괴가 있는데 민주당 정부는 전통적으로 친환경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엄청난 정치적 지기 기반이었는데 그 환경 파괴 중에 히토리오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환경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밖으로 안쪽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호주나 캐나다에서 히토리오를 생산하는 건데, 이 두 나라도 환경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고 또 중국에 의존하지 모든 히토리오를 빠른 시일 내에 호주나 캐나다로 대체하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기에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슬슬 발목이 잡힐 것 같아요. 중국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한 카드를 가는 거죠. 협상력을 중국이 가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대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제 중국을 밀어붙였는데 이제 중국이 카운터 어때요? 반격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 히토리를 무기로 쓴 전례가 있죠. 그 2010년에 센카쿠 군도 영토 분쟁했을 때 일본에서 히토리를 금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깜짝 놀래갖고 막 당한 적이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야, 그러면 2010년에 일본에 대해서 썼으면 왜 그간에 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3년 동안 패권 전쟁했는데 중국이 히토리오 카드를 안 꺼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마오쩌둥식 겔라전술을 베이징이 생각한 것 같아요. 마오쩌둥식 겔라전술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강할 때는 움츠리고 후퇴하고 적이 약점을 볼 때 탁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히토리오를 히든 카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약점을 보일 때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제 미국이 약점을 보이는 거죠. 친환경을 주장하고 모든 가솔린 엔진차를 전기차로 바꿔대도 막 태양광 하는 친환경 정책으로 미국이 가는 게 중국에 볼 땐 그냥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저게 중국산 히토리오를 점점 많이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두고 보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중국이 히토리오 카드를 딱 들고 미국의 발목을 빡 잡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당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뭐냐면 협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적으로 미국이 중국의 발목을 잡으려니까 반도체로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반도체는 정보화 시대의 쌀이거든요.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 무슨 뭐 스마트폰, 기계, 방위산업 모든 게 안 됩니다. 근데 더 굉장한 사실은 중국이 히토리오로 미국의 발명을 잡은 미국도 전기차, 친환경, 방위산업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만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차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일방적으로 차이나 배싱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산당하고 협상을 일단 시작하잖아요. 그럼 쉽지 않습니다. 이 근대 역사에서 공산당하고 협상해서 이긴 사람은 딱두 사람입니다.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이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리강요 수상이 됩니다. 그만큼 공산당하고 협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약간 이 차이나 배싱이 약간 맥이 풀리고 약간 어물쩡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